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자, 시편 5편입니다. 이게 이제 시가 노래인데 이게 이제 우리 박종호 씨 노래거든요. 예. 노래.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리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자, 이 시편 5편인데요. 이 노래를 불러야 재미있는데 우리가 노래를 분석하고 있으니까 참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뭐예요? 자, 여기요. 이제 표제부터 읽어보세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자, 관악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아마 뭐 이런 플루트 같은 거 아니었겠어요? 저 누가 지었다 했어요? 다윗이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우리가 사진이나 이런 거 네. 보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목동에.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었고 또 장군이었는데 이제 그랬는데 다윗의 시 표제가 오늘 이제 표제가 처음 표제가 나오는데. 아, 표제에는 3장부터 나오죠. 3장에도 나오고, 4장에는, 어디에, 머리에 맞춘 노래? 현악. 현악에 맞춘 노래. 이제, 그때 아마 하프 같아요.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여기 우리 시편에 보면 여러 악기가 나오는데, 뭐, 문나벤, 믹담, 뭐, 마스길, 소사님, 뭐, 이런 나오는데, 오늘, 요 말씀은, 뭐였다면, 관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1절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장을 헤아려 주소서. 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자, 이거를 노래로 불렀다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할. 아마 내가 다윗 시대에 있었으면요, 아주 가수로서 출세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아침에 기도를 했는데 여기 나오는데요. 자, 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자, 이런 노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자, 우리가 이제 유교가요. 조선시대 통치의 이념이었고 하나의 수단이었는데 다윗은 여기 뭘 했어요? 주의 성전 예배를 하나의 예. 통치 수단으로 그래서 음악을 지금 이제 불러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예.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혈흔은 아첨하나이다. 자, 이제 이 세상이 항상 어지러운데 뭔가 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교육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신시대 때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국민교육 헌장,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또 국기에 대한 맹세, 뭐 국기 하강식, 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개양식, 개양식, 하양식 하강식, 예, 하였죠. 그렇게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궤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워감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 같이
은혜로 그를 호의하시리이다. 자, 이 노래를 자, 의인이 복 받는다. 이 노래가 많으면은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안 그래요? 요새 뭐 사람들이 요새 뭐 투기를 해야 돈 번다. 뭐 이러면 막 투기판이 되는데 아주 간신이 돼야 뭐 돈이 번다 그러면 간신들이 많아지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아침에 노래를 했습니다. 내 심장